도민 1인당 10만원씩 4인 가구 기준 가구당 40만원씩을 재난기본소득으로 지급하기로 어제 경기도가 모든 경기도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소비를 촉진해서 코로나19로 위기를 겪는 소상공인을 돕고 지역경제를 살리겠다는 거죠. 소득과 나이에 상관없이 모든 주민에게 기본소득의 형태로 지급하는 건 경기도가 울산 울주군에 이어 두 번째고요. 도 단위로는 처음입니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재래시장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로 인당 10만원씩 지급되고요.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다음 달에 받을 수 있다고 해요. 여기에 들어가는 약 1조 3천억 원은 재난관리기금 등으로 적립해둔 경기도 자체 예산으로 집행되는 건데요. 경기도에 이어 다른 지자체에서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만큼 정부 차원의 논의도 진행될 걸로 보입니다. 보편적 복지냐, 선별적 복지냐의 의견차는 계속되겠지만요. 일단은 얼어붙은 경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뿐입니다. 누군가가 내 개인정보를 몰래 빼내서 나한테 연락을 걸어온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생각만 해도 무섭고 소름이 돋을 것 같은데요. 고려대 학교 한 교직원이 중국인 여학생 40여 명의 개인정보를 알아내 사적으로 연락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사진을 봤는데 예뻐서 연락했다, 친해지고 싶다는 등 호감 표시는 기본이고요. 상황에 따라 고려대 학생이었다가 직원이었다가 졸업생이 되기도 합니다. 심지어 사랑에 빠진 것 같다, 나랑 만나줄래? 라며 갑자기 사랑 고백까지 하는데요. 어떻게 번호를 알아냈냐는 질문을 받으면 그냥 얼버무리고 상대방이 따지듯이 물어보면 도망치듯 사과를 남기고 사라집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대학 측은 이 직원에게 채용 취소를 통보했고요. 교직원의 권한을 정지시켰다고 밝혔어요. 피해자들은 가해자가 집주소 등 개인정보를 얼마나 알고 있는지 몰라 걱정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개인정보를 빼돌린 것도 모자라 호감 강요까지 하다니요. 비슷한 피해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에 분노할 일이 참 많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들이 합당한 처벌을 받는 세상이 꼭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일사F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안녕!